마시면 안 좋다는 거. 그래서 삐께서 매일 몬스터 마시려고. 1800원. 네가 카페인 누나한테 네 피부가 안 잡은 거야. 네 피부가. 대신 건강이 아니 카페인도 피부랑 상관없대. 있어. 네 물 체내 농도. 그러니까 아니 내가 요즘 최근에 기름진 음식 많이 먹어서 피지 분비가 더욱더 활발해져가지고 이런 거. 맞는데 기름진 음식 안 먹으면 티가 빨리 너희 얼굴 좀 가려줬으면 좋겠지. 피부 그냥 순 단백질 바깥이랑 구멍이 통해져 있습니다. 아이랑 줄 수 있는 순 단백질 셀프미. 아니 나 근데 나 오늘 아침도 고기 먹었잖아. 아니 이 마스크 때문에 호흡 곤란이 생길 것 같아요. 두 살 때 아침에 고기밖에 안 먹어. 이거 너무 고기 무거워요. 그래서 또 우리 잘못했잖아. 정리할까?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와 소리가 동반자가 이동이 뭐였지? 자 블루투스가 시작. 아 시작됐다. 슬립하고 자 수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도쿨로 효과예요. 도쿨로 효과라는 것은 음원이나 파워인지 자 음원과 관측자의 상대적인 속도에 따라서 자 소리의 속력이 아 소리의 진동수가 늘게 들리는 현상이다. 자 그래서 이 관계를 이야기해 보는데 진짜 어려운 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자 이 부분 효과는요 자 먼저 첫 번째 잘 먹어서 자 관측자가 먼저 이동하는 경우라 설명자 그냥 아 그럼 룸이 없으면 나 혼자 집 가야 돼? 자 관측자만 이동하는 경우 아니 여기서 마스크 씌울까? 아니 그럼 룸이랑 같이 걸어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마스크 벗어서 솔직히 상관없지 않아요? 안돼 지금 다시 7차 유행이 시작됐잖아. 7차. 코로나 증상이 있어서 야, 근데 야, 수미 내일 안 한대 이태원 때문에. 왜? 아, 이태원 수미가? 아, 나 너무 슬퍼. 이태원 사람들을 위해 슬퍼. 수미가 슬픈 게 아니라 이태원 사람들을 위해. 그래? 이태원. 이 관찰자가 아니 153명 왜 죽어 그렇게 도대체? V5로 달립니다. 에스컬레이터 자 이때 음원은 일정한 주기마다 소리를 발생시켜서 소리가 이렇게 전달되고 있어요. 자 소리는 얼마의 속도로 오고 있다고요? V라는 속도로 오고 있대요. 자 원래 이 소리 특성을 듣는 소리는 원래 파장 곱하기 진동수의 제로로 표시가 되어있대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파장은 항상 일정하게 나타나는데 이 사람이 달려가면서 상대 속도로 소리를 느끼겠지. 이 상대 속도는 얼마가 됩니까? 서로 마이 곱하기가 V 플러스 V5라는 값을 갖게 되는데 이 사람은 소리의 속력을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파장은 항상 어때? 이 사람이 소리가 지나간다라고 해도 파장은 항상 어떻게? 일정해. 그렇다면 이 사람은 소리를 어떻게 느끼지? V'이라는 속은 람다 곱하기 F로 느끼겠지. 이해해? 네. 그러면 짝꿍을 해봐봐. 자, 짝꿍을 하면 다음과 같이 써줄 수 있다. V 플러스 V5라는 값은 자, 람다 곱하기 FG. 이 값은 람다를 20으로 바꿔 쓰게 되는 게 뭐가 돼? F0분의 V 곱하기 F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관측하는 소리의 진동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자, V분의 V 플러스 V 곱하기 F0가 되는지. 자, 이거는 어떤 경우야? 관찰자가 음원을 향해서 가는 경우. 관찰자가 음원을 향해서 만약에 등지고 온다면 상대 속도가 어떻게 될까?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 그럼 이 사람 내게 소리 속력은 V-V5가 되겠지. 네. V-V5가 되고 아까 이때는 F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 V분의 V-V5 곱하기 F로 나타나. 이거는 관
관찰자가 음원을 중지고 갈 때 관찰자가 음원을 중지고 갈 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이번에는 자 음원이 이동하는 경우 보자. 음원만 이동하는 경우를 얘기해 보도록 할게. 자, 음원만 이동하는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기게 음원의 이동 경로를 관찰자가 음원이 일정한 시간 동안에 이동하다 보니까 자 일정한 시간 동안에 그만큼 이동하다 보니까 자 위치별로 나타난 소리는 독립적으로 각각 진행을 하겠지. 네. 진행을 해와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선생님 다 그림을 못 그리시는데 선생님들이서 선생님 지금 오늘 컨디션 되게 안 좋아서 저도요 선생님들이요 아까 화스쌤도 그만하고 가셨어요 자 이렇게 나 그래픽은 생명쌤을 잘 그리시지 않을까 어떻게 선생님이 집에서 막 문제 풀다가 갑자기 빡치는 일이 생겨가지고 술 먹으러 왔어 그러면 저희랑 같이 술 먹고 하네요 술 5시쯤 먹으셔가지고 1시경까지 먹은 거 같아요 술 먹고 하신 제가 하는 카톡방에 전부 다 좌표 찍어드릴게요 맞아요 그래갖고 해봤자 뭐 해봤자 해보면 다 들어오잖아 아니 들어가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네. 학원쌤이 하면서 술을 겁내 먹었더니 컨디션을 비우려 아. 애들 맨날 학원 네. 보러 가요 너 어디 다녀면 맨날 장문수학 하고 이문세 쎄신 거예요 장문수학 뭐라고? 선생님 쎄신 거예요 그 술에 대해서 어? 당연히 쎄시지 엄청 야 술 먹고 못 봤냐? 그 200cc 세 병 드시는 아 200cc에 진짜 200ml 세 병 드시는 진짜 그랬냐고 그거 200 같은 소리 하네 400짜리 한 번 403개 드시는 거 못 봤냐? 와 진짜로 나가겠어요? 어 했어 진짜로 모를래? 나방이요 뭐 나방이 있어 선생님 미리 공지를 안 해봤고 맞아요 안 들어왔어 추석 전날이야 나방 하시지 저희한테 뿌렸으면 이미 저희 카톡방에 다 뿌셨어요 제 학교에도 들어왔어 그 나방으로 찍은 거야? 네 나방으로 찍은 거라고 스트리밍 계열이 나 있더라고요 어? 스트리밍 날짜가 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실시간 그 라이브는 안 봤는데 조회수가 되게 많아요 조회수 그거? 진짜 150 정도 되던데 그거보다 더 많은 거 지금 100개 넘는 거 있어 와. 그냥 나 자꾸 쌤의 그 대문짝마랑의 얼굴이 프로필 돼 있는 거 자꾸 보는데 썸네일로 돼 있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때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 V라는 녀석은 람다 제곱 곱하기 F 제곱이야. 오케이. 그런데 말이야 이 사람이 볼 때는 앞쪽은 파장이 어떻게 돼? 파장이 어떻게 되지? 짧아진 거야. 이해? 파장이 짧아지고 뒤쪽은 파장이 어때? 길어졌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얘 파장을 한번 구해볼게. 파장은 소리의 속력이 왔고 그거를 쫓아가고 음원이 쫓아온 거지. 그 거리의 차이가 파장이야. 이해? 이 사람이 느끼는 파장이란 말이야. 즉 얘는 T0라고 할게. V-VS 진동수로 나타내줄 수 있지 얘는 그쵸? V-VS 곱하기 F0분의 1이라고 해 그런데 세로 파장은 소리 속력은 같은데 파장이 달라짐으로써 진동수가 달라지는 현상이 생긴 거지 이해해? 따라서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 F분의 V라고 쓸 수 있대 이 두 식을 비교하게 되면 F는 어떻게 쓸 수 있어? V-VS분의 V 곱하기 F 제곱 이거는 음원이 관찰자를
향해서 올 때야. 자, 이때 나타나는 특성이 되어버렸대. 자, 그리고 이렇게 쓰기도 하지. F는 V 플러스 이건 뒤쪽의 관찰자가 느끼는 거야. 자, 파장이 오히려 어떻게 돼? 길어졌지. 그래서 두 개 한 만큼 길어지게 돼. 따라서 얘는 VS분의 V 곱하기 F 제로라는 값을 갖게 돼. 이거는 음원이 관찰자를 등지고 갈 때. 이 네 가지 경우를 한 대씩으로 묶었어요. 네 가지를 한 대씩으로 한번 묶어볼게요. 얘를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하면 틀리네. 역시 가 다가올 때 뭘 등지고 가요. 뭐 나도 달리고 쟤도 달리는데 쟤 속도가 빨라. 뭐 다가오는 거지. 네. 하지만 난 등지고 간단 말이야. 이해? 네. 그래서 등지고 가는 거와 향해서 가는 걸로 기억해 두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가멀가멀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책이 우리 너무 난잡하게 쓰여져 있어. 막 뛰어나고 뽀글뽀글하고 했는데 다 쓸데없는 소리였어. 선생님, 네. 이거요. 어떤 그 앰뷸런스 이런 게 다가오는 거 영상을 네. 찍고 속도 계산한 다음에 공식 테이프에서 맞는지 확인해 보는 거를. 근데 그게 반칙하기가 실제 쉽지 않아. 아, 안 돼요. 그래서 얘네 자문 선배들이 네. 그거를 실험을 했어. 그 한 적 있어요. 어? 한 적 있어요. 한 적 있다고 했어요. 어. 그 주환이까지 했잖아. 오, 주환이요. 어. 원래 경서한 테스트팸이 오도줬고 너 쓸거 없으니까 이거 써. 그래갖고 아 대원이 형 걔가 그 저만 주두해갖고 하고 원혁이서 내가 장치 만들고 막상 잡아갖고 회전하는 장치 만들고 핸드폰 두대놓고 실험을 했는데 이 녀석들이 또 잘못했어 처음에. 왜냐면 좀 그럴싸하거든. 뭐가 그럴싸해? 토플라고. 아 그래프 그려보면은 그래프가 그럴싸한데 이 녀석들이 잘못한 게 뭐야? 도플러 효과는 진폭이 변하는 걸 측정하는 게 아니야. 진동수 변하는 걸 측정. 혹시 뭔가 얘네들이 이렇게 해놓고 크게 해놓고 작아지고 크게 해놓고 작아졌는데 그게 마치 진동수의 변화인 것처럼 아, 얘기를 내가 선생님한테 뒤지게 혼났어. 얘는 진동수가 변하는 게 아니고 진폭이 변하는 거야. 가까이 왔다가. 그렇지. 가까이 오면 진폭이 커지고 소리가 커지는 거야. 멀어지면 작아지고. 근데 선생님 그 진동수를 변하려면 이걸 더 늘려가지고 1초에 1초에 진동한 횟수를 따져줘야 되거든. 아, 네. 근데 이제 소리를 소리 발생기에 진동수를 좀 작게 놓고 해줘야 돼. 그래서 숫자 세기가 쉽거든. 그 간단하게요. 그 진동수 계산에서 나오면요. 구글 자체에서 그 음이 전지하면은요. 그 음으로 맞춰서 하면 되는 거야. 그건 찾을 수 있지. 그럼 더 편한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음을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우리 표준 나음이 440Hz거든. 네. 440Hz로 소리를 발생시켜. 소리 그 주파수 발생기가 있어. 그래갖고 440Hz로는 라 소리가 나거든. 네. 그 트럼 라
라 근데 이거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니까 라라라 이게 반복적으로 변화될 거야. 와 그걸 측정하면 되고 그럼 되게 편하게 그 형도 그거 썼나요? 어? 그 형도 그거 썼나요? 아니 그냥 랜덤하게 제가 써야겠어요. 어? 뭐 해? 눈으로 해야겠어. 아빠 유민이랑 하고 싶어. 혼자 하기가 좀 버겁잖아. 네. 혼자 버거우니까 받고 갈 생각이나 영재학교 갈 생각이 있는 친구가 받고 말이에서 해볼게요. 어 한번 그 장치를 대충 어떻게 만드는지 이해해? 네 그냥 이렇게 돌아가게 놓고 어, 스피너 이제 만들어갖고 우리 그냥 모터를 달아보지 빨리 돌리네. 또 보통 애들 과학상자를 많이 만들더라고. 어 과학상자에 모터 이용해봐. 제가 과학실험 둘 다 바꾼 거 같은데 뭘로 할까요? 화학실험 뭘 보시지? 제가 바꾼 거 있어? 니는 수소에다가 불붙이는 수소에 그 산화환원을 주제로 한 다음에 둘 다 그것을 그렇고 차라리 좀 세게 네. 어? 어 금속 알루미늄이랑 어떻게 선생님들이랑 폭발할까? 아, 진짜 산화철이랑 야. 산화 알루미늄에서 전자 옮겨가지고 산화철 옮기는데 그때 온도 높다면서 그거 뭐 멋있다 생각에 나일론 합성 같은 거 나일론 합성 이미 업체에서 했어요. 그냥 물이랑 나트륨 반응 업체에서 했어? 네 물이랑 나트륨 반응 재밌지 않을까? 뭐 찾아봐야 어려운 상황이었어. 찾아봐야 돼. 너 활용했어? 활용했지 막 먹었지. 너 어느 쪽으로 파는데? 나 파악이 있죠. 선생님은 뭐 바로 찾아라 줄게. 네 감사합니다. 애들이 보통 이제 선배들이나 애들이 어 그 탐구 대회 같은데 나만 주제들이 좀 있거든. 그런 주제 갖고 뭐 모방해갖고 해도 나 지금 생물 들어가 상관 없으니까. 여기서 생물이 조금 많이 봐. 어? 단위가 통일되기만 하면 상관없는 거죠. 브이에 아, 내 단위가 과속동안에 단위가 통일되기만 하면 상관없는 거죠. 어차피 뭘 나눠지 왜 통일 자녀? 옛날부터 통일된 거 아시죠? 아, 진짜 응? 됐어요. 근데 이제 동생 영재원에서 시험지 나왔는데 모르겠거든요. 이렇게 기둥을 하나 둘 세 개를 세운 다음에 이 위에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고정시켜가지고 2점이 만나도록 그림을 그려 앞에 나와서 내가 이걸 이 입체를 어떻게 내고 이 위에다 물병을 올려놨대요. 어. 그지 여기 만나는 지점 여기 여기 만나는 대충 네. 그 점에 가해자는 하중을 구하래요. 모르는 건 네트라고 각도만 계산하면 돼요. 그렇죠. 각도가 필요하죠. 닮은 그걸 어떻게 초등학교 5학년이 계산하죠. 닮은 걸 잘 초등학교 5학년은 절대 모르거나 그러니까 너무 영재 아니야? 너네 각 막대에 작용하는 힘? 네. 각 막대에 이 점 세 개에 작용하는 힘이요. 못해. 내가 동생한테 그거 거기 합격 못하면은 그냥 병신이라고 꼽혔는데 나도 꼭 나 병신 나. 나 용지원 이번에 지원하는데 어디? 나 이나대. 이나대. 막대더라고 뭐, 들어가는. 중2 때 지원하는 거 빡센가고. 중2 때. 시험 장난 이거였는데 점수를 나고 오 이렇게 신청 할 거 그랬나? 내가 물적으로 네 기아 나왔으면 뭐 되는 거 같아 잠수 추 여기서 이 가는 힘이 이거 봤어 여기 누르는 힘 여기 누르는 힘 아니 제조를 내가 좀 힘들다 네 이거 그리로 힘들어 나 뭐 이렇게 보면 이걸 판이라고 생각하면 세 개의 기둥이 있고 그 위에 이게 있고 그 위에 이게 올라가 있는 거야? 이 위에다가 물병 올렸어. 이 위에다 물병 올리고 그런 다음에 물병이 이쪽에 힘을 그냥 조용. 못 참고 있어. 그게 막대와 막대 사이가 예를 들어서 이 여기 부분만 살펴보면 여기 부분을 살펴보면 얘가 어떻게 나타나니? 이 막대가 하나 걸쳐져 있잖아. 네. 그럼 얘가 얘를 떠미는 힘이 있단 말이야. 항상 수직하게 작용해야 돼. 네. 그 다음에 이 녀석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때? 걸쳐 있잖아. 네. 그치? 그래갖고 이 녀석도 똑같은 힘을 받게 돼. 네. 오케이? 네. 각도는 계속 변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얼마나 깊이 꽂는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 그럼 얘네들이 힘이 두 군데로 서로 작용하게 돼. 그래서 이 힘의 방향까지 알아가려면 이 녀석의 각도까지 알아야 정확한 값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있어. 새 녀석의
하중에 세 녀석이 작용하는 막대들이 각각의 작용하는 힘은 뭐야? 3분의 1. 그게 mg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당 작용하는 힘은 3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나의 각 세 점이 작용하는 힘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보다 더 큰 힘이 나타날 거야. 얘는 방향성 때문에. 그래서 I자의 문제. 이정 이거 각도 없는데 어떻게 풀었는지 진짜 도저히 모르겠어요. 답안지 그냥 답안지 이걸 거야. 우리 자국의 3분의 1. 아 근데 그 이 상태에서 여기점 각각 가해지를 확인했었는데 그냥 그 되게 복잡해져. 이렇게 되면 막대에 작용한 힘이 안 되거든? 중앙 이연면 막대 하나에 작용할 때 여기 수직한 경이 있어야 되겠지. 네. 스탠더스의 수직한 경의 합이 또 3mg야. 어? 아. 수직한 경이 있어야 되겠고 얘에게 받는 힘이 있겠지. 그치? 네. 그리고 딴 녀석에게 받는 힘도 나타날 거야. 어? 그 녀석도 뭐 이런 방향, 어떤 방향 의미로 나타날 거야. 그래갖고 윗성분, 아랫성분 요 성분인데 요 두 성분은 아마 생체 밑에서 날아가버릴 거고 이게 이제 표면이 아니고 입체적이라서 좀 복잡하게 나타나는 것 같다. 제한 시간 5분이었다는 것 같아요. 그냥 3분의 MG 딱 찍고 6분의 MG라는 걸 답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 옳지 6분의 MG 근데 이제 각 지점에 작용한 힘 계산하면 상당히 복잡해지는데 전체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전체 무게, 전체 3분의 1 막대 하나당 작용한 힘. 각 점마다 작용한 힘은 찾기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럼 그거는 뭐야 이거 각도만 다 써서 풀어야 돼. 왜 이래 이거. 이거 5분 만에 풀 수 있는 거 같네. 5분 만에 풀 수 있어 뭘까? 무게의 3분의 1이라는 거지. 힘과 토크까지 다 봐야 돼. 원래 맞네요. 무게중심이 진짜 이렇게 되면 어? 무게중심 찾아야 되니까 무게중심 찾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거리 구한다. 각각의 작용한 힘이니까 아마 물병이 똑같이 막대를 밀었다면 똑같은 위치에서 나타나면 무게 3분의 1씩 줬을 거야. 각 막대. 그러니까 막대가 받은 힘 3분의 1. 그리고 아니 막대가 받는 알짜 힘은 0이야. 막대 움직이지 않잖아요. 수직한 힘까지 고려한 다음에. 아 맞네. 문제를 직접 봐야 될 것 같은데. 진짜 기본 3개 이거 제가 모양 그대로 올려놓고 그 위에 물병 있는 다음에 A, B, C 해놓고 A, B, C에 있는 이 막대 A, B, C? 네, 그 막대 A, B, C가 아니라 이렇게 만나있을 때 2점, 2점 하고 바닥에 기둥이랑 맞는 점 다른 게가 위에 올라있는 점 하고 이 막대가 밑을 누르고 있는 점 A, B, C 그 작용한 알짜 있는 거 아래? 알짜, 그러니까 그쪽에 각각 가해진 하중을 거 아래 그러면 하하하하하 도플러 효과식을 이야기했고요. 그다음 이번에는 빛의 도플러 효과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볼까. 빛에서도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 하지만 식이 전혀 다른 식이야. 나중에 3도가 도플러 효과라고 되었거든. 네. 상대방쪽 도플러 효과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는 F는 루트 자, 다가올 때는 벽이 다가올 때는 C-V분의 C+VFG 이거는 내가 벽을 향해서 가든 벽이 나를 향해서 가든 어? 가까울 때 5가 반대 C+V분의 C-VFG 그래서 얘는 뭐가 돼? 멀어짐 오케이? 어? 가까워질 때는 진동수가 커지네? 그치? 진동수가 커지면 색깔은 뭐가 되지? 색은 뭘로 변하지? 색은 뭘로 변합니까?
색은 뭘로 변할까요? 파란색 쪽으로 이동하겠지. 네, 파란색. 진동부가 커지는 쪽이 파란색이니까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청색편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청색. 청색편이라고 부르고요. 지구가 자, 그다음에 멀어질 때는 진동수가 줄어들죠. 진동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파장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적색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를 이야기해준다. 그래서 적색과 식도 있다. 이 책은 양쪽을 C로 나눠서 설명하는 식을 썼는데 굳이 그걸 쓰지 말고 시발 시발로 기억해두자. 여기 시험 서로 미안해 다르다는 거 알지? 시발 시발이 하고 멀어질 때는 진동수가 커져야 되잖아. 가까워질 때 진동수가 커져야 되잖아. 분자가 더 커야 돼. 같은 조건이다. 작아진다라고 하면 분자가 더 작아야 되겠지. 그래서 시발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여러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 자, 도플러 효과는 소리뿐만이 아니라 전자기파 등 모든 파동에서 나타나고,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면 파원과 관찰자를 연결한 직선 방향의 속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으므로 물체의 속도를 측정하는 데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스피드건. 스피드건은 물체의 속력을 측정하는 기구로, 과속을 단속하는 경찰관이 자동차의 속력을 측정하거나 야구 경기에서 투수가 던진 공의 속력을 측정하는 등 여러 용도로 쓰이게 된다. 경찰관이 다가오는 자동차를 향하여 진동수가 F인 마이크로파를 발사하면 자동차의 속력에 따라서 반사된 마이크로파의 진동수 F'이 달라짐으로 자동차의 속력을 알아내게 된다. 야구경기에서 포수 뒤에 스피드건을 장치하고 날아오는 야구공을 향해서 10.5GHz의 초극초단파를 8도 범위로 발사하게 되는데, 이때 야구공이 반사된 극초단파의 진동수를 측정하고 진동수 중 진동수의 증가량을 스피드건의 내부에 있는 작은 컴퓨터로 분석하여 야구공의 속력을 계산해준다. 요즘은 그냥 야구장마다 다 있나봐. 정규게임 야구장마다 다 있어서 한번 던지면 전광판에 속력까지 뜨죠. 이게 그러니까 직접 야구공을 향해서 찍을 필요 그럼요. 그냥 대충 빗나가도 아니 직접 범위가 있잖아. 범위 안에서만 적용해야 되는. 만약에 그 범위 벗어나면 측정 불가능하지. 근데 그냥 카메라로 잡는 게 더 정확하잖아요. 카메라로는 도플러 효과를 측정하려면 도플러 효과를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냥 속도만 측정하면. 속도 측정인데 그것도 뭐 처음에 초속을 측정하는 경우도 있고 중속 측정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던지는 거는 중속 아 초속 측정하는 경우들 많다. 던지는 순간. 그 포스를 수소 파이 근처에다 맞춰놓고 쏴주고 거기서 나오는 초속을 측정해달라고 전광판에 찍어주는 걸로 알고 있어. 자, 도플러 레이더라는 게 있다. 레이더 방식의 한 종류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여 물체의 운동 방향과 속력 등을 측정하는 레이더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군사용으로 개발되었고 기상 측정용 레이더로도 많이 사용되진다. 기상 측정용 레이더에서 라디오파를 빗방울이나 눈 결정, 우박과 같은 공기 중의 입자를 향해 발사한 후에 반사된 라디오파의 진동수 변화를 측정하여 대기 운동을 계산한다. 여러 대의 도플러 레이더를 사용하면 구름 내부의 속도를 3차원으로 파악할 수 있고 태풍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공항에서도 도플러 레이더를 사용하여 활주로 주변의 급격한 기류 변화를 감시한다. 또 비행기에도 도플러 레이더를 탑재하여 충돌 회피, 이착륙 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앞쪽에는 기상 측정용 레이더고 뒤에 있는 건 비행기에 포함된 레이더가 됩니다. 자, 이 옆쪽 얘기는 안 할게요. 아, 도플러 효과에서 이것도 있다.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경우에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 네, 그런데 옆으로 가는 것은 도플러 효과가 안 일어납니다. 오케이? 거리 변화가 없어서 도플러 효과가 안 일어나는 거야. 옆으로 가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야? 얘가 이쪽으로 가는 거야. 예를 들어 내 주변에 어느 동안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거는 상대적 거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도플러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옆에서 수직으로 어느 방향이 변화했죠? 여기는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성분이 있거든. 근데 짧은 순간에서 도플러 효과가 안 일어나는 거야. 자,
천체 관측에 대해서 도플러 효과를 보자. 도플러 효과이냐? 흡수 스펙트럼의 변화를 보자. 자, 은하와 같이 매우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는 별들에서 방출되는 빛을 지구에서 측정하면 도플러 효과에 의해 빛의 진동수가 원래 진동수와 다르게 측정되어진다. 적색 편이, 적색 이동이라고 쓰는 게 적색 편이가 되겠죠. 자,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빛을 내는 별이 관측자로부터 멀어지고 있을 때 빛이 파장이 길어져 진동수 전체가 작아져서 스펙트럼이 전체적으로 붉은색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자, 이를 적색 편이라고 합니다. 살펴보니까 정지했을 때에 비해서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 흡수 선 스펙트럼들이 빨간 쪽으로 이동을 했죠. 화면에 청색이 적색 편에는 빛이 내는 별이 관측자 쪽으로 접근하고 있을 때 빛의 파장이 짧아져서 스펙트럼이 전체적으로 푸른색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를 적색편이라고 하고 있다. 자, 우리 팽창의 증거. 허블은 우리 은하 밖에는 은하들의 별들이 별들에서 빛의 흡수 스펙트럼을 관찰하여 대부분 은하에서 나오는 빛의 흡수 스펙트럼이 적색편이라 한다는 것, 그리고 멀리는 은하일수록 적색편이 정도가 크다는 걸 알아냈다. 자, 이것은 대부분의 은하가 멀어지고 있고 멀리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진다는 걸 뜻하며 허블은 이로부터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자, 쌍성의 관측. 우리 은하 내에서 우는 쌍성의 경우에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로부터 멀어질 때, 자, 시선 속도가 풀었을 때는 정색, 적색 편이가 일어나고, 또 지구 쪽으로 가까워질 때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일 때는 청색 편이가 일어나고, 별빛이 지구에서 각각 다르게 보이게 된다. 그래서 얘는 일반적인 쌍성이지. 맞아? 쌍성이 자기 자신의, 자, 질량, 두 녀석 사이의 질량 중심 기준으로 자기가 공전하고 있는 이러한 별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자, 음파, 초음파 진단기. 초음파 진단기의 탐침에서 특정 진동수의 초음파를 발생하여 인체 내부에 보내고 반사된 초음파의 진동수를 검출한다.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여 진동수 변화로부터 속력을 계산하면 혈관 속에서 혈액 흐름 등을 파악할 수가 있다. 이를 이용하여 적혈구 이동 속력과 혈관 내 방해물의 존재 이유를 알려줄 수가 있다라고 해. 혈류 속도 측정할 때 쓰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충격파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은하는 팽창하고 대부분의 은하는 서로 멀어지는데 왜 꽤 좀 있으면, 옛날 좀 있으면 왜 우리 은하랑 안 들어가 되는 왜 충돌 안 돼요? 충돌 안 돼? 네, 10억 년 전에. 10억 년 전에? 난 유명하셨네. 근데 우리한테는 영향 없지. 지금 안 좀에다가 지구에서 약 근데 되게 이쁘네. 몇 광년 떨어졌니? 200만 광년 떨어졌니? 유나스도 10억 년 내에 누가 충돌한다고 얘기했어? 네, 책에 나와있어요. 거의 나와요. 안드로메다 우리나라 충돌한다고. 유명해. 아, 지구가 그냥 인터넷에 있을 거고. 그냥 일단 많이 유명해. 되게 유명해요? 네. 빠른 뭐 은하에 다 죽을 거니까. 빨리 걱정 안 해봐. 긴 한데 팽창하는 게 약간 야, 우리 불교를 믿어서 믿어서 전생. 근데 애초에 너무 큰 단위여서 우리 절대 애초에 우리 태양계랑 안 맞으실 걸. 아니 왜 충돌해? 봐봐. 우리 되게 중요한 서로와 서로의 만능력을 안 한다고. 속도가 같다고? 만능력 때문에 충돌을 하잖아. 왜 충돌을 해? 그가 이쪽으로 가고 있을 수 있어. 알 수 없다잖아. 서로 가 서로 방어하고 있잖아. 왜 방어하고 있는지 그냥 충격이 방향을 해다가. 자, 충격파를 우리는 영어로 shock wave라고 합니다. 구심력으로 이한 시간 3차원 공간 내려가고. 아빠한테도 질문하면 이 새끼는 헛소리 한다 말할 거고,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이 새끼는 헛소리 한다 말할 거고, 인사하고 헛소리 다 헛소리야. 근데 그것도 맞지 말해봐. 확실한 건 아니고 설일 거 아니야? 근데 너무 많이 안 하셨어. 아빠도 그러던데요. 야, 근데 이게 왜 중요해? 애초에 그런 게 있는 멸망은 그 모든 생명체가 거의 다 멸망해 있을 텐데. 10억 년 후에 우주가 있을까? 네. 우주는 있지. 알 수 없다지. 우주는 있지 않아. 우주와 분태 변동에 의해서 우주에서 모든 별들이 어떤 변화를 겪어서 없어지면. 왜요? 아니, 태양을 50억 년 불행 시절로 돌아가 버리면 어떡해. 아, 시간이 그거는 모든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이 양성자, 중성자 아니면 그 전에 쿼크로 다 분해가 돼버려. 쿼크에 돌아가려면 모아줘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 응?
다시 모아지는 거. 그게 엔트로 알수없이 갑자기 그렇게 온다니 커지면 코크보다 작은 단위가 있는 성질이 갑자기 물리 법칙이 달라지는데 코크보다 작은 단위는 없어요. 달라지진 않지. 주포라. 그러면 그러면 충격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충격파가 어떤 원리로 생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물체가 자 소리가 음원이 자 소리의 성격에 가깝게 접근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 음원이 이동하는 방향에 대해서 소리를 낸 녀석이 소리의 성격과 가장 어때? 비슷한 성격으로 접근해 오고 있다면 소리에서 나타나는 자 화면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예요. 사건 마시 마시 미지란 진짜 옛날인데 지금 되겠냐고 바꿔 했어. 지금은 마삼 찍은 거 있어. 마시 근데 마시는 찍을 수 없지 않나? 지금 기사 지금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 이런 형태로 다시 화면이 형성되었대. 우리는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공기들이 밀집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공기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여기 압력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자, 이때 얘를 뚫고 나가는 순간에 뭘 겪게 됩니까? 이 내부에서는 뭐 이 정도 속력까지는 비행기에 되겠지. 이 비행기 같은 녀석들은 어떻게 엄청난 압력을 견디고 얘를 빠져나가는 사이에 엄청난 충격파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쇼크의 충격파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충격파가 이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면 얘는 어떤 특성을 갖게 될까? 이런 특성을 갖게 될까? 자, 이 아이는 소나인이지? 아니면 소나인이야? 이번엔 또 어떤 이상한 회귀망측한 걸. 얼마나 재밌는데 뭔 회귀망측이야? 회귀망측해서 재밌는 거잖아. 왜? 자, 소리가 가는데요. 얘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간대요. 더 빠른 속도로 간다면 비행기는 더 앞서 나가 있단 말이야. 얘보다 빨리 가. 자, 그래서 어떤 형태의 화면을 형성하냐면 바보 같은 형태의 화면을 형성하게 돼요. 오토바이가 엄벌 모양. 자, 그래서 여기 비행기가 놓여 있게 되죠. 자, 이때 이 위치에서 비행기가 자 이 위치까지 간다고 하는 시간을 T라고 한다면 얘는 VST라는 거리를 갖겠죠. 아, VT라는 거리를 갖겠죠. 소리 속력이야. 자, 그리고 얘는 음원의 속력이니까 얘가 뭐가 돼? VST라는 자 거리만큼 이동했을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는 이 원뿔 모양을 우리는 마하 원뿔이라고 얘기하고, 오케이? 마하 원뿔이라고 하고 이 원뿔각의 반각을 얘기할 수 있거든. 이 원뿔각의 반각의 값이 자 사인 값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얘는 VST분의 VT라는 값이 돼서 VS분의 V라고 얘기해. 이때 이 사인 값의 역수를 뭐라고 불러? 마수라고 얘기해. 자 얘는 사인 세타분의 1이라고 하고 얘는 뭐가 돼? V분의 VS라고 얘기한다. 이거를 마수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 2.5다라고 하면 음속에 2.5배로 간다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북한 새끼들이 미사일 만들었다며? 에티엘을 그게 그것도 극초음속이라고 해서 마하 6 정도로 날아간다며? 아 근데 그건 진짜 못 잡겠다. 초음속 위치 오는 방향을 맞춰갖고 그걸 추락시킨 게 사드야. 아 오늘 방향 계산해가지고 아 그건 되겠다. 그래서 근데 그게 실패하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뭐 이스라엘 경우를 보면 걔네들이 이제 방어 시스템이 아이언덤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언덤은 거의 뭐 한 5-60개 정도 쏘면은 하나 정도도 지금 거의 다 잡는다는데. 와 오차를 예상해서 여러 개 겁나게 이스라엘 그걸 이제 격추시키는 미사일 시스템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오차 범위까지 그냥 확 쏘는 거지. 하나 남은 게 핵폭탄이라고. 와씨. 이제 그 운석이 오면은요 러시아가 핵 쏘겠다고 했대요. 핵 쏴주겠다. 어렵다. 지구에다가? 아니요 그 운석이 지구가 아니야. 미리 폭파시키면 충돌 안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지나가세요. 지구를 분해버리면 가루가 돼서. 역시 라스푸틴 형님이. 러시아 애들이 좀 재정신이 아닌 이런 경우라. 핵이 6천 개면 핵이 6천 개면 진짜 지구 다 없애잖아. 역시 푸틴. 근데 요즘 러시아 무기 체계를 보면 그 핵이 과연 터질까라는 의미도 있어. 안 그러니? 푸틴 형. 아세요? 저 유튜브에 어떤 사람이요 버려진 미국 핵 찾아가지고 몇 년 동안 자기 집 그 그게 전선에 꽂아가지고 쓰고 있었대요. 어티바미한테 어티바. 어티바. 방사능 물질이 계속 나와서 자기한테 안 좋은 영향이 있단 말이야. 죽고 있는 거예요? 미친 짓 하는 거지. 근데 되게 오랫동안 전기세 안 내고 살았대요. 근데 더디밤이야 그게. 자기는 방사능이 오염됐는데 계속 피고. 바보지. 근데 그게 물 안에 있던데요. 어? 물 안에 있던데. 물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간에 방사능 나오는데 왜? 방사능은 콘크리트 두껍다래. 그래서 거기 주변에는 진짜 미친 듯이 콘크리트 가라앉았다. 충격파 발생 뭘? 콘크리트 살다 벽세우느니 어? 그리고 자기 안 걸려도 치료받느니 전기세 내는 게 좋다. 맞네요. 친구야 누나. 그 실제 거기 호잉 같은 경우에도 오라지가 역청탄으로부터 라듐 같은 거를 얻어냈잖아. 네. 어? 폴로늄 라듐 이런 걸 얻어내는데 손으로 그냥 떡 주물듯이 주물렀단 말이야. 미친. 나중에 암으로 죽지. 피부 되게 위험한 거야. 그건 근데 전까지만 해도 방사능에 대한 위험성을 거의 몰랐대. 거의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는 거지. 요즘 조금만 나와도 난리 나지. 네. 그리고 일명 그 뭐니? 라듐 침대라는 거. 사실 많은 양이 나온 건 아니야. 근데 라듐이 자체가 방사능 물질이라기보다는 방사능 붕괴가 중에 중간 물질로 라듐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걸 검출해서 방사능 중간 단계 물질이 막 나와. 방사능 붕괴하는 중간 물질이 나오니까 그렇더라고 하는데 그건 되게 웃긴 게 우리나라에 대부분의 지형이 화강암으로 돼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지표면이 화강암의 약 70% 정도가 지표면을 차지하는 게 화강암이란 말이야. 이 화강암은 어디서 만들어졌어? 지역 깊은 곳에서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화강암, 우리나라에서 나온 대부분의 화강암이 방사능을 조금씩은 다 포함하게 돼. 근데 그거 갖고 건축자재 같은 거 만들잖아. 옛날부터 이미 만들어 왔어. 당연히 당연히 방사성 풍기가 일어나는 거니까 라듐이 검출되지겠지. 또 요런 돌 주변에 가면은 방사능이 나올 수 있어. 아 너는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된 아이구나. 생지 실험을 봐야 된다. 어? 저렇게 많이 돌렸어가지고 몇 년 동안 키우면 죽지 않을까. 너네 몇 년 동안 한번 다녀도 아무 이상 없잖아. 그러니. 근데 저렇게 내 화강암으로 만든 건축자재가 엄청나게 많이 쓰이거든. 저는 아파트 새로 분양한 데서 갑자기 라듐이 나왔대. 라듐 공실에서 넣어서 해봤더니 막 찾아보니까 그 화장실에서 나오더래. 보니까 화장실에 바닥에 비누 같은 거 노라고 나온 받침대를 화강암으로 만들었던 거야. 그랬더니 라듐 나온 대로 떼버린 거야. 그래서 신발 없이 다행인데 건축자재 때문에 안전하게 플라스틱 써줘야지 뭐. 미세 플라스틱 폭염. 자기는 따내는 거 멋있다고 막 해놨을 텐데 라듐이 나온다니까. 라듐이 아니고 라듐이 나온다고 하니까 뭐 그냥 떼버려야지. 요즘은 타피오카랑 막 비닐만 같이 나면서. 그러면 충격과 발생 원리를 봅시다. 그림 가와 같이 비행기가 소리속력 부여 같은 속력으로 날아가면 음파가 계속 중축되어 비행기 앞부분에 압축된 공기의 장벽을 만들게 된다. 자, 비행기가 이 장벽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큰 추진력이 필요하고 일단 통과하면 비행기는 저항을 받지 않고 빠르게 날아갈 수가 있다. 그림 나와 같이 비행기가 소리보다 더 빠른 속력 VS로 날게 되면 화면은 전혀 다른 모양이 된다. VS가 V보다 크므로 S2점이 모든 화면보다 앞에 나오게 된다.
자, 그동안 나온 음파의 파면은 자, S2점을 정점으로 하는 원뿔이 되는데 이 원뿔을 마하 원뿔이라고 한다. 자, 여러 파면이 겹쳐져 있는 원뿔 표면에는 급격한 압력의 변화가 생기는 충격파가 존재하게 된다. 자, 음원의 속력이 소리의 속력보다 클수록 V자 형태가 더 좁아지게 되는데 마하 원뿔의 반각을 세타라고 하면 이 값의 사인값, 즉 사인 세타는 자, VST분의 VT, 얘는 VS분의 V가 되어버리고 이 역수를 우리는 마수라고 하고 V분의 VS다. 자, 음속의 몇 배로 가느냐는 뜻이 되어버려. 어떤 비행기가 마 2.5로 날았다면 그것은 비행기의 속력이 소리 속력의 2.5배라는 걸 뜻해준다. 자, 충격파와 유사하게 위쪽 옆쪽 그림 뱃머리 파라는 게 있는데 자, 보트의 속력이 물결파의 속력보다 빠를 경우 보트 바로 뒤쪽에는 V자 모양의 물결파가 만들어지게 된다. 어? 보트 타고 갑자기 V자 모양 만들어지자. 이것도 파동, 파도가 지는 그 속력, 파도의 진동 속력보다 보트가 빠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자, 한편 전투기 날개가 만든 충격파죠. 전투기가 음속을 다 했나 봐. 음속 돌파하는 순간이라고 봐야 돼. 자, 전투기가 만드는 충격파에 의해서 공기 압력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수증기가 응결하여 원뿔 모양의 안개가 형성되었대. 순간적으로 생겼다 없어져.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어? 가끔가다 보면 비행기들이 하늘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데 뒤에 시커먼 구름인지 연기인지 만들어주면서 날아가잖아. 어? 이거는 아닌데 그거는 또 어떻게 되냐. 공기를 흡수했다가 얘네들이 방출한단 말이야. 제트기니까. 그때 얘네들이 어때? 방출될 때 다들 팽창을 해. 이해해? 네. 압축됐다가 팽창을 하면서 어떻게 돼버립니까? 주변의 온도가 낮아져서 구름을 만들어주는 거야. 연기가 아니라 이거를 비행운이라고 해. 아, 신기하다. 비행운, 비행기 구름 때문에, 아, 비행기 진행 때문에 생기는 구름들에서 비행운이라고 해. 매연 아니야. 어? 비행운이야.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돼. 제트기 소리 엄청 커요. 제트기 소리요? 이렇게 앞에 지나면 쇼 봤는데 응? 비어프 제트기 쇼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꽤 가깝게 지나가는 그게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소리에서 콧막 터지는 줄 알았어요. 아, 에어쇼였구나? 네. 어디서 에어쇼였나? 막 터지는 걸 떠나서 선생님 어릴 적에 선생님 자라던 어릴 적 자라던 동네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 미군 부대에 레이더 기지가 있었어. 중국 쪽하고 북한 쪽 감시하는 레이더 기지였거든. 나중에 다 철수했지만 이때 미군기들이 수원 쪽에 오는 미군 비행장이 있었거든. 미군 비행장하고 한국군하고 같이 있어, 수원 비행장을. 그래갖고 얘네들이 쭉 훈련 왔다가 군산 앞바다 쪽에 가면은 사격장이 있대. 거기서 비행기 사격 훈련하고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이 새끼들이 어느 정도로 낮게 뜨냐면 딱 보면은 코핏 안에 헬멧 쓰고 앉아 있는 사람이 보여. 네? 사람이 앉아 있는 게 보여. 이렇게 대가리 돌리는 게 되게 낮은 거야. 뭐 끼케야 그냥 100m 200m 이 정도 생각했죠. 그 다음에 그 비행기에 보면 너트 박힌 거 같은 점점점점 찍혀 나오잖아. 그 흔적이 다 눈에 보여.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때 당시 그 비행기 돌던 놈 중에 한 놈이 시내를 통과하면서 거기서 음속 돌파했어. 장난친 거야. 그래갖고 선생님 살던 그 도시의 유리창이 거의 다 깨졌잖아. 지나가면서 너무 소리가 엄청 충격 엄청나게 크거든. 그래갖고 유리창이 다 깨졌어. 선생님 요즘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지. 옛날에 또 박정희 정권 때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요즘은 마하 돌파할 때 항상 육지에서 안에 바다에 나가서 합니다. 응? 바다에 나갔어요.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들 수 있는 포 중에 가장 빠른 포가 있거든. 레이건. 레이건이 지금 어느 정도 속력을 갖냐면 초당 8km 내지 최대 10km까지 나가는데 초당. 네? 초속도가 10km까지 나가는데 어? 거의 전기 쓰는 거 아니에요? 마하로 따지지는 못해. 레이건은 뭐를 쓰는 거예요? 자기장. 자기장. 자기장.
그리고 이렇게 나타내서 발사하게 되는데 초당 70km, 이 레일건도 6G에서 못 쏴. 엄청난 충격파가 생기더라고 예상되는 G에서. 그래서 주로 함포용으로 많이 쓴다. 내가 뭐 쏘는 거예요? 어? 철 같은 걸 장착을 해. 알루미늄 캔 같은 거 쏴. 진짜 잔여진 덩어리 같은 거. 3만 시속 3만. 맥주 캔 하나 정도 같은 녀석이 날라가도 속력이 무지 크기 때문에 충격량이 엄청나단 말이야. 충격량이 엄청나가지고 그냥 건물 하나 맞으면 건물을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미사일 맞추면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걔네와 걔네 맞추는 게 쉬운? 엄청 쉬워. 둘 다 조금만 아니겠니?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마 레일건이 있으리라고 여겨져. 지금 약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 국방연구원, 국방과학연구원이라고 국방과학연구원에서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거를 거기에서 발표를 했었어. 조만간에 레이더를 개발해서 실전 배치를 목표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자 한다라고 이미 개발돼 있다고 봐야 돼. 미국도 돼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레이더 있으리라고 여겨져. 레이건 엄청 위험하거든요. 한 대 맞으면 작살나는 거야. 근데 그거 하나 쏘는데 엄청난 많이 전기 에너지가 많이 돼. 엄청 많이 돼요. 근데 비용이 전기에 그만큼 알림이 캔 날리는 거잖아. 알림 덩어리 날리는 거니까 어때? 포탄이 되게 비용 비싸잖아. 그리고 원거리를 타격할 수 있잖아. 멀리에서 오는 적들. 근데 속력이 빠를수록 저항력도 커. 그래서 아마 엄청난 열을 갖고 불덩이가 돼서 날아갈 거야. 소리도 장난 아니겠는데? 어? 소리도 장난 아니지. 소리에 몇 배? 다 부서지고 한 이틀 있다가 소리 들리고. 소리가 343이니까 소리 10배 정도로 가는 건데요. 1km 퍼 세크가 1km 퍼 세크가 소리 속력의 3배란 말이야. 그럼 10km 퍼 세크 소리 속력이 30배잖아. 다 부서지고 다음날 되면 소리가 도착할 것 같아. 소리 속력이 234였나? 탄환이나 작은 물체가 소리보다 빠른 속력으로 머리를 지날 때 쉥쉥 그 다음에 째찍째찍 그럴 때 찍찍하는 소리가 자 바로 소닉붐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 째찍 끝에서 그 째찍 끝의 움직임의 속도가 소리보다 더 빠른 그래요? 이렇게 탄환이 딱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 맞지. 자 그래서 이런 소닉붐이 있고 자 한편 자 총알이 날아갈 때 쌩쌩거리는 거 그 다음에 막대기 부를 때 엄청 세게 휘두르는 것도 쌩쌩 소리 나지. 근데 그건 그냥 바람이랑 마찬가지. 바람하고 마찬가지 소리지만 이 순간에 소리 속력이 훨씬 더 빠르게 휘둘려지는 거야. 그게요? 네 진짜요. 엄청나게 빨라. 그게 엄청 빨라. 배드민턴 채도 완전 배드민턴 채도 어떨 때 보면 쌩쌩 소리 나지. 휘두를 때 속력이 어마어마하거든. 생각해봐. 배드민턴 셔틀콕이 200km 막 이상이 나오지. 자, 200km 쳐내는 거 200이니까 더 높게 나올 수 있겠다. 체레코프 복사 같은 현상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체레코프 복사는 빛보다 빨라. 네? 입자가 진행한 속도가 빛보다 빨라. 네? 네? 진공이라면 불가능하겠지. 물속이어서. 물속에서는 입자의 속력이 빛의 속력보다 빠를 수가 있어. 자, 전자를 띈 입자가 투명한 매질을 통과할 때 입자의 속력이 매질 속에서 빛의 속력보다 빠를 경우 자, 또는 액선을 발생시키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자, 빛의 속력은 진공에서 가장 빠르고 물질 속에서는 이보다 느리고 입자 속력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방사능 물질들이 쏟아져 나올 때 알파이터, 베타이터 같은 경우가 물속에서 빛이 더 빠르게 나올 수가 있거든. 그때 체력 복사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옆쪽에 이게 체력 복사를 한번 볼게. 물이 가득한 수조에 수십 개의 산화 알루미늄 막대를 꽂아놓으면 여기에서 방출되는 빠른 전자들에 의한 체력폭포 복사로 연료막대기 주위가 푸른색을 띠게 되는데 이것은 방출된 전자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소닉붐이라고 합니다. 자, 한편 체외 충격파 쇠속술이 있다. 신장, 요도, 방광 등에 생긴 결석을 체외에서 높은 에너지를 받는 충격파를 찧어서 작은 파편으로 파쇄해 자연 배출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재발률이 너무 높더라고. 직접 꺼내는 게 가장 뭐라고 해? 확실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전자기파의 발생과 수신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기파에 대해서. 이루어지겠죠. 네. 맞아요? 자, 그럼 전자기파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전자기파라는 것은 전기장, 자기장의 진동에서 나타나는 파동을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자, 음파나 물결파와 같은 역학적인 파동은 매질을 통해서 진동하는 에너지가 전파된다. 이와 달리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계속해서 진동하며 매질 없이 공간을 퍼져나가게 된다. 전자기파가 이처럼 진공에서도 전파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일까? 자, 그 과정을 한번 보죠. 전기장과 자기장의 오염을 수분해줍니다. 3학년 때 이거 제대로 진도도 많이 못 나와. 계속 입시가 껴갖고 여름방학부터는 거의 진도가 못 나가다시피 하거든. 3학년이요? 3학년 여름방학 끝나면서 진도가 거의 못 나, 거의 수업이야. 아, 죄송합니다. 2단계 준비해야지, 3단계 준비해야지. 2단계 준비하면서 3단계 준비도 같이 들어가니까 거의 진도 나갈 시간이 없거든. 조진하는? 조진해가지고 안 들어가요. 그래갖고 지금 배운 내용 아니 우리 상황은 많이 이용되죠.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지금 배울 때 잘 확실히 해두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자,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해 자기장의 발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네,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나와요. 이거? 네. 이거 고3 때 배우는 과정이지? 네, 고3이잖아요. 쉽게요. 어? 아니 선생님이 아까 말하신 거 쉽다고? 선생님이 아까 말하신 중3이에요. 아, 중3 과정에서 이거를 물리진도 뭐 다른 방법도 비슷하겠지만 진동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그래서 조진하려고 조를 아니 조진을 아니 한번 없어 자기장의 발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질적 하나라고 돼야지. 아니요, 뒤집어 읽었다. 이거 감성이에요, 선생님. 어? 감성이라니요? 감성이에요. 아, 저 지옥은 하잖아. 원래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맞아요. 원래 뒤집어 있는 게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그냥 디자인이에요. 깔끔하잖아. 근데 레벨이 밖에 나와서 안에 있어. 아, 레벨이 안에 있어요. 레벨 안에 있어? 원래 이런 거예요. 전에 이제 저런 옷이 한참 처음 나오기 시작했을 때쯤인 것 같아요. 거의 20년 전쯤에. 집에서 이따 버스 타고 나오는데 어떤 여자애가 스웨터인데 뒤집어 입었어. 어떻게? 세탁 태그가 밖에 있잖아. 그럼 뒤집어 입은 거 맞아. 아, 그런 태그 말고 아, 진짜 세탁 뭐 하세요? 막 써 있는 거 있잖아. 신 찾아보면 그건 좀 그렇다. 그 태그가 붙어 있는 거야. 이거 이거 이거. 그리고 좀 웃기잖아. 얘기해줬어. 내리면서 아가씨 뒤집어 입었어요.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입는 거예요. 제처럼.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입는 거예요. 아니 세탁 태그 밖에 있잖아. 메토 사나 봐. 세탁소 갔다면 여기 뭐야 스테플러가 찍어주잖아. 메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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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 봐. 세탁 태그 있잖아. 그랬더니 창피했는지 버스에서 내리더라고. 환승해서 딱 타고 가겠지. 자, 자기장의 발생 공연 얘기해줬나? 자, 전기장의 변화에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기장은 자석주의나 전류관료는 도선주의에서 생기게 된다. 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지? 여기 직선 도선인데 전류가 아래에서 윗바람이 안 그래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자기장이 어떻게 생겼지? 기억나니? 자기장 어떻게 생기지 이거? 그렇지. 아주 코렉트죠. 이렇게 나. 똑똑하다. 자, 돌아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이렇게 형성시켜준다. 멀어질수록 자기장 어때? 감소되지. 또 코일을 갖다 놔도 이 주변에 자기장을 형성시켜주지. 그때는 네. 역할을 바꿔야 되겠지? 네. 엄지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이 내 손가락이 전철 방향으로 바꾸게 되는 거야. 자, 챙기기로 잠깐 이걸 볼게. 자기장은 자석주의나 전류가 흐르는 도선주의에 생긴다. 또 전하가 운동하는 것은 전류가 흐르는 것과 같으므로 운동하는 전하주의에도 자기장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전하가 가속도 운동하면 아 여기 두속도 운동이 상관없구나. 자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든 빨리 운동하든 얘는 자기장을 형성시켜준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기장 주위에서도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이렇게 변이전류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맥스웰이라는 분이 얘기한 엄청 중요한 네 가지 방정식을 맥스웰 방정식이요? 하나가 패러데이 패러데이 그냥 다 수식으로 바꾼 거. 자 여기까지 합시다.